개발 호재 몰린 용산 2편 한세상 50권의 새치력 넘어.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집고 리얼티처썬.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서울 용산구 신계동 용산 2편 한세상 전용 59,7억 2천만원.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용산 2편 한세상 아파트 전용 면적 59.66과 12층가 4월 하순 21일에서 30일 7억 2천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전용 59.66의 실거래 가격이 7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 2편 한세상 전용 59.66는 지난해 상반기로 10층, 16층, 26억 3,800만 원, 저층, 2층, 26억 1,650만 원에 계약됐다. 하반기에는 로열층 14층 26억 8,500만 원, 저층 3층 은 6억 4,500만 원으로 매매가가 3천만에서 4천만 원 가량 뛰었다. 올 들어서도 로열층이 7억 2천만 원까지 값이 오른 것이다. 용산 2편 한세상은 최고 25층 13개 동에 총 867가구로 이루어졌다. 주택 크기는 전용 면적 59에서 158로 다양하다. 2011년 2월 입주했다.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 앞역과 1호선 남영역,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을 모두 걸어서 10분 정도면 녹을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 분노와 올림픽대로도 가깝다. 남정초등학교, 펄린중학교, 성심여고, 용산전자상가,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등이 근처에 있다. 용산 2편 한세상이 있는 신계동 일대는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공원으로 리모델링한 서울로 7017 개장, 주한미군, 이전과 용산공원 조성, 용산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신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용산 2편 한세상은 종로, 시청 등 업무 중심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가까워 젊은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가 꾸준한 편이라고 했다.